의성군이 바이오밸리 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토지 보상에 착수했습니다. 의성군은 토지 287필지와 건축물 20석동, 수목 등 보상물건에 대한 보상계획 열람을 공고했고 이달 중 감정평가를 완료한 뒤 중순 이후 보상을 협의할 계획입니다. 2024년 완공을 목표로 조성 중인 의성 바이오밸리 일반산업단지는 23만 제곱미터 규모로 의약품, 바이오 식품 제조업체가 입주하며 경상북도와 공동으로 추진 중인 세포 배양산업 지원센터와도 연계됩니다.